제 삶은 중구 난방이었어요. 아이폰 메모, 구글 캘린더, 뭐 종이 노트 기록하는 곳이 너무 많았던 거죠. 그리고 한 4년 전쯤에 노션을 만났거든요. 노션은 노트북 같은 앱이에요. 노션의 유연함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단기적인 플랜을 짜거나 모든 자료를 한 대 개괄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보드를 만드는 데는 노션만큼 좋은 어플이 없다고 생각해요. 딱 처음 보고 아 완전 야심차게 써주겠어 하고 유튜브에 있는 템플릿 영상 뭐 튜토리얼만 한 100개 넘게 봤단 말이에요. 그리고 막 혼자 이렇쿵 저렇쿵 만들어보고 막 수식도 써보고 캘린더도 그 안에 다 구현해보고 가계부도 만들고 정말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 외국인 유튜버분들이 만들어주신 막 aesthetic template 이런 거 다 다운받아봐서 써봤거든요. 근데 저는 결국에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10분 만에 만들었던 노션 페이지를 가장 많이 쓰고 지금까지도 막 다른 사람한테 공유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. 이런 노션의 모든 기능을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바쁜 현대사회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 500명 달성 기념으로 여행 계획 플래너 템플릿을 무료로 나눠드리려고 하거든요.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려야겠죠. 10분 타이머를 딱 키고 제가 만든 그 템플릿을 그대로 만드는 과정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 노션 메인 화면에 오면 이렇게 노션.so라고 치면 바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로그인은 간단하게 구글로 할 수 있어요. 저도 구글로 들어올게요. 그럼 이렇게 되게 황당하게 아무런 화면이 없는 이 제목 없음이 떠요. 저는 이번에 여행 템플릿을 만들 거니까 도란도란 뭐 일본 가족 여행 해서 귀여운 아이콘도 하나 추가해볼게요. 이모지 가서 뭐 일본 갈 거니까 일본 국기를 넣어볼게요. 그리고 좀 심심하니까 커버 추가를 해줄 건데 아 지금 여기서 이 사이드바 닫기를 누르면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그러면 커버 변경을 누르면 이 기본 이미지가 나오고 뭐 언스플래시에서 일본을 검색해서 넣을 수도 있는데 저는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한번 찾아볼게요. 뭐 사이가 구간이라고 제가 유인을 가게 된 이유가 됐던 숙소인데 얘를 한번 해볼게요. 이미지 복사하기, 주소 복사하기 눌러서 링크에 들어가서 제출하면 이렇게 예쁜 이미지가 나오죠? 근데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위치 변경을 눌러서 이렇게 해줍니다. 그리고 얘를 지금 전체 너비로 할 수도 있고 좁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 해보면서 진행해볼게요. 저는 한눈에 모든 걸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날짜 넣어서 뭐 2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간다. 3박 4일 넣어놓고 컨셉 뭐 프라이빗 온천 약긴 입구 넣고 입기 버튼 있다. 하나 둘 세 번 누르면 쫙 줄이 생겨요. 그 다음에 저는 토글 기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서 기능을 추가할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하냐면요. 이 슬래시 있죠? 슬래시를 누르면 여러 가지 기능이 나와요. 저는 토글을 누를 겁니다. 토글이 뭐냐면 비용 총 요약 토글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얘를 누르면 뭐 100만원 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누르면 사라지는 거거든요. 그런 식으로 또 토글을 눌러서 얘는 똑같은 거니까 복사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 줄게요. 드래그해서 복사 이 정도? 이번에는 일정 요약 그리고 뭐 체크리스트 서류 종합 비행기표 같은 것들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눌러서 지우고 다시 슬래시 눌러서 할 일 목록 뭐 여권 챙기기 이런 걸 만들어 볼 수 있겠죠?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는 바로 옆에 넣어 볼게요. 나란히 드래그를 해서 눌러서 옆으로 가져가면 됩니다. 내려갔네요. 얘는 다시 이쪽으로 그러면 한 페이지 또 한 섹션이 만들어졌고 저는 할 일도 여기다가 바로 넣을 건데요. 저는 할 일을 할 때 체크리스트로 보는 것보다는 이 보드 보기를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제목 편집을 해서 할 일이라고 넣어둘게요. 예를 들면 할 게 뭐가 있을까요? 비행기표 구매 이런 게 있겠죠? 그리고 이게 만약 했으면 이렇게 완료로 이동할 수 있도록 또 뭐 숙소 예매 이렇게 있겠죠? 그다음에 이번에는 부모님을 보여드릴 거라서 부모님은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데?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. 그렇다면 이미지로 보여드려야겠죠? 갤러리 보기를 넣어서 또 편집 미리 보기 가장 주요 아까 사이각 구간 지우고 생성일 필요 없으니까 속성 편집을 해서 그냥 텍스트로 할게요. 텍스트 그래서 내용이라고 대충 넣고 예를 들면 뭐 유후인 최고급 온천 숙소라고만 간단하게 넣을게요. 지금 틀만 만드는 거니까 삭제하고 아까 링크 가져왔던 이 이미지 있죠? 이번에는 그냥 이미지 복사하기를 눌러볼게요.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딱 나왔을 때 이미지가 나오거든요. 조금만 기다리면 바로 나옵니다.
그 다음에 나왔죠.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이 안에 넣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저는 세부 일정도 넣어볼게요. 세부 일정은 표보기로 해볼게요. 여기도 이미지를 편집해서 세부 일정 이라고 넣고, 얘는 기본 속성이에요. 얘를 열기를 누르면 이 상세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이 태그 앞으로 와서 1일 차인지 2일 차인지 먼저 한눈에 보고 싶어요. 1일 차 얘는 뭐 없애고 2일 차 생성이 되거든요. 3일 차 다음에 이름은 뭐 그날 뭐 인천공항에서 후쿠오카로 간다 이렇게 넣어놓을 수 있고, 날짜도 넣어볼게요. 날짜 몇월 며칠에 간다 이렇게 넣어볼 수 있고, 그다음에 저는 메모도 넣어서 유의해야 될 사항을 넣을 거예요. 체크인 시간. 그다음에 이거를 가계부로도 쓸 거기 때문에 사전 결제 속성을 만들어서 유형은 숫자로 하고 형식은 원화로 할게요. 그래서 만약에 만 원을 썼다 이렇게 넣어볼 수 있고, 2일차에 현장에서 현금으로 구매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럼 현금을 넣고 숫자를 넣고 이번에는 엔화로 할게요. 마지막으로 카드로 또 할 수 있잖아요. 카드 넣고 숫자 넣고 엔화 넣으면 됩니다. 그럼 만약에 내가 2일차 현금을 100엔을 썼고 2일차에 200엔 썼고 하면은 여기 맨 밑에 갖다 놓으면 계산 버튼이 있거든요. 그래서 추가 옵션 들어가서 합계를 누르면 바로 뜹니다. 조그만한 요소들도 추가해 볼 수 있겠죠. 얘를 이모티콘을 넣어 볼게요. 원래 이모티콘은 이 버튼을 누르면 나옵니다. 지금 맥으로 바로 할 거니까 얘를 눌러서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 넣어보고, 그리고 또 뭘 해볼까요? 뭐 여기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? 길리노수 넣어볼게요. 길리노수 그러면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미지 들어가서 이미지 복사하기 눌러서 여기에 넣으면 이렇게 한 페이지가 또 완성됩니다. 그리고 얘를 넓게 보시면은 전체 너비 누르면 또 넓게도 볼 수가 있고, 이 전체의 내용들을 드래그해서 순서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. 여기서 공유 버튼을 누르면 게시 누르면 하나의 웹페이지가 생성이 되거든요. 그럼 여행 갈 사람한테 이 링크를 복사해서 아 우리 이번에 여행 이렇게 갈 거야 하면은 얘를 복사해서 넣으면 저희가 만든 페이지가 따라 하고 나옵니다.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어 봤고, 지금 또 이 페이지가 당장 필요하신 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이 템플릿도 소개해 드릴게요. 요게 제가 실제로 여행 갔을 때 썼던 페이지예요. 저는 이렇게 부모님한테 보여드릴 걸로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렸는데, 날짜 컨셉 넣고 비용 총 요약 체크리스트에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 넣었고, 그때그때 비행기표가 막 당장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죠. 여기다가 이렇게 PDF 왔다 갔다 하는 거 넣었고, 서류 종합은 여권, 식당, 뭐 기차, 버스 이런 식으로, 그리고 뭐 일본어 예약 정보 넣어서 몇월 며칠에 간다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고요. 그리고 부모님이 저희가 어디 가는지 제가 따로 설명을 못 드린 상황이었어요. 전 서울에 있었고 부모님은 제주도에 있었기 때문에, 그래서 페이스타임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캡처한 것들을 넣어서 여행 어떻게 가는지 알려드렸고, 한눈에 보기 누르면 1일차 2일차 쫙 간단하게 나올 수 있도록 넣었고요. 미리 보기는 제가 아까 만들었던 페이지를 간단하게 또 구현해 본 건데, 료칸, 호텔, 호수, 뭐 어떤 거리, 기차 이렇게 해서 뭐 저녁은 뭐 먹을 거고 이렇게 다 보여드렸더니 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. 어디로 갈지 가기 전부터 엄청 설레고 기대되고 뭘 해야 되는지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했고, 또 클릭하면 저는 이게 아까는 텍스트를 하나만 넣었잖아요. 근데 날짜랑 뭐 장소 메모해서 어떤 건지 이렇게 무슨 카피라이트처럼 넣어놨습니다. 그래서 꼭 까먹을까봐 안에 있는 옵션들도 캡처해서 이렇게 넣어두면 더 편하겠죠. 블로그 링크도 넣어놔서 그때그때 뭐가 필요한지 뭘 챙겨야 되는지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자세히 보기 들어갔을 때는 이 보기를 또 캘린더로도 바꿀 수 있어요. 그러면은 이 날짜에 가면은 지금은 오늘 날짜라 안 보이지만 2023년 2월 이렇게 캘린더 뷰로도 보면은 이렇게 한눈에 시간대별로 볼 수 있고, 리스트로 보면은 맨 처음 제가 만들어드렸던 그 리스트가 나오거든요. 1일차 어떤 도시, 일정은 뭐고, 시간, 메모 어떤 걸 챙겨야 되는지, 체크인 시간 몇 시까지인지, 사전에 얼마를 결제했고, 현장에 가서는 카드로 원화로 결제를 했고, 현금으로 엔화로 결제했고, 트래블월레 카드는 엔화로 되니까 어떻게 결제했고, 숙소 이름이랑 주소, 체크인 아웃 시간도 넣어놨습니다. 그래서 정말 좋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얼마를 썼는지 이렇게 해드릴게요. 350만원, 사전에 결제를 350만원 했고, 현장에서 엔화는 39,000엔 썼고,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할 일은 가기 전에 했던 거라 뭐 완료했던 거, 하고 있던 거, 아직 시작하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넣었습니다.
어떻게 만드는지랑 템플릿까지 그대로 보여드렸는데요. 정말 바쁘신 분들은 이렇게 만든 템플릿 그대로 링크를 공유해드릴게요. 들어가셔서 여행지에 맞춰서 바꿔서 쓰시면 되고,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과정은 뭐 시험 일정 준비, 면접 준비, 프로젝트 준비까지 정말 다양하게 구성해볼 수 있는 페이지니까 한번 꼭 따라해보세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션을 만들 때 팁이 있는데요. 일단 나한테 맞는 구조를 먼저 알아봐야 돼요. 뭐 어떤 사람한테는 체크리스트가 메인에 있는 화면이 좋을 수도 있고,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지 간의 이동을 최소화해서 토글이나 표나 대시보드를 활용해서 한 페이지 안에 어떤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싶다, 뭐 이런 방식으로 나한테 맞는 구조를 선택하기. 그리고 두 번째는 캘린더나 일정 같은 경우에는 노션이 할 수 없는 기능이 있거든요. 구글 캘린더나 아니면 굿노트, 각각의 개별 앱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, 여기에 다 넣으려고 하면은 그 노션의 한계성에 부딪히실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만 넣어서 천천히 만들어보기, 단순하게 만들어보기. 필요에 따라서 구글 캘린더를 같이 쓴다던가 굿노트나 아이폰 메모를 같이 쓰는 식으로 좀 모든 다른 앱의 데이터까지 끌고 와서 너무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. 앞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노션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, 유익한 영상, 편안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안녕!